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마스킹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스킹. 마스크, 이제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의 증세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가면을 써서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듯이 보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은 마스킹 현상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마스킹 현상이라는 게 이제 오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오진율을 갖다 높게 만드는 가장 핵심 원인은 그 마스킹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오진을 피하는 가장 정확한 자가 진단법은 이러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이러고 결론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하는 데 있어서 냉정하게 말하면 의사의 평가보다 친구들 평가가 더 정확하다. 이게 이제 부제로 다뤄놨어요. 제가 이거 이제 오늘 그 부제로 이거 달고 한 이틀 걸쳐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이 영상 준비된 상태에서 좀 아까 만나봤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분이 딱 이렇게 있으네요. 친구분이 데리고 왔어요. 친구분이. 예. 얘는 자기는 스스로 모르지만 내가 오래 살게 보니까 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친구한테 자각을 시켜준 케이스더라고요. 신의 의사평가보다 친구들 평가가 더 정확하다. 자가진단에서 핵심은 이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마스킹 현상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사회성은 마스크로 위장을 한다. 이제 이러고 마스크로 보이지 않게 위장하는 현상을 갖다가 마스킹 현상이라는데,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요 빨간 제목으로 된요 제목의 영상을 검색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를 가진 소녀들. 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테드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소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게 영상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여자애들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 남성 위주로 병명이 진단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 진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굉장히 그 지능이 발달돼서 상황에 맞춰 갖고 자기 행동들을 할수 있는데, 이 행동도 되도록이면 여성 그 수능적으로 하면 마찰을 안 일으키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이 마스크를 흉내를 내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이 마찰적으로 일으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남자애들. 근데 여자애들은 수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상황을 갖다 마스크를 쓰고 자기는 실제 안 그러지만 흉내내기로 사회성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수능적인 태도를 갖다 보이는, 이게 되면 갈등이 없고 남들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아스퍼거 증후군은 특히나 발견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들 같은 몇 개를 제가 축약해 봤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기 자극이나 감각 추구 현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시각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막, 예? 뭐 자기 때린다든지, 팔짝팔짝 뛴다든지, 이러한 그 감각적인 이상 행동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자기는 수줍음이 많고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했대요. 성실했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놀이하는데 친구들하고 무난하게 잘 맞춰준 거죠. 굉장히 순종적인 친구였던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요 친구는. 그런데 겉보기에는 자기가 친구들 다잘 맞춰줬지만 자기는 쉬는 시간대마다 귀를 막고 있었다고 그래요. 귀를 막고 있었다는. 청각적으로 이 감각이 너무 과민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하지만 그걸 티를 안낸 거죠. 예?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런 티를 안 내고 그냥 자기가 혼자 귀 막고 이렇게 피해서 참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14, 14세가 되어서 어렸을 때도 이상해서 가서 진단을 갖다 받지만 의사하고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 발견이 안 됐대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데서 가장 정확성이 높다는 에이도스 검사를 갖다가 통과를 합니다. 자기가 이상이 없고 정상 범주로 판정이 났었대요. 근데 14세가 돼서 제대로 진단이 됐대는데, 이 14세가 돼서 진단한 것도 에이도스 검사에서는 여전히 정상 범위로 나왔대요. 근데 여전히 정상 범위로 나왔는데, 자기의 이상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 들은 의사가
에이도스 검사상 정상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주야, 경증이야. 즉 너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야 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에이도스 검사에도 안 나올 정도로 이 친구들이 그러냐면 이유를 마스킹이라고 이 친구가 설명합니다. 이 친구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그게 뭐냐면 지능이 되게 발달됐기 때문에 주변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연구해서 그에 맞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더라. 이 상황을 외운 거예요. 외운 거. 관찰해서 연구해서 외운 거예요. 그러고서 그 행동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행동, 마스킹하는 방법은 모방 행동을 쓰는 거예요. 유사한 상황에 유사한 캐릭터 행동을 모방하죠. 이게 티나게 모방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특별한 상황에서 뽀로로의 대사를 그대로 모방해서 행동한다든지 예? 막 이런 식으로 할 때면 금방 알아채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능숙하고 더 세련된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떤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레코딩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가 컨트롤 V에 딱 컨트롤 C에 딱 즉 복사에 딱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사에서 붙이기 예? 컨트롤 V 하듯이 그대로 카피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아주 지능이 높을수록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하기 때문에 주변이 알아채기 힘든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고도한 지능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놀고 싶어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스킹 현상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도화되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더 잘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자기의 그 활용적인 능력에 의해서 대처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성에 외웠던 것들을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성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 즉 내용들이 현실에서 만들어지면 모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기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멘붕 상태가 되면서 카피를 못해, 모방을 못해, 마스킹을 쓸 능력이 없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마스킹 현상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사회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능이 높을수록 마스킹 능력이 높을수록 저학년 때는 문제가 안 되다.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그 유튜브에 나왔던 이 친구도 어렸을 때는 마스킹을 아주 세련되게 해결되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14세나 돼서야 겨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세련된 이런 거는 17세, 18세, 20세 돼서 막 드러나는 경우 많아요. 오늘 제가 만났던 한자 이야기도 결국 20세가 돼서 대학교가 대학생이 돼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주변이 비로소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마스킹 현상을 굉장히 잘 쓰는 거죠. 자,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스킹을 사용할 수 있다. 본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요. 지능이 높을수록 더 잘 사용해.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었냐? 오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의 오진은 둘째치고 부모님들한테서 오진을 만들어요. 부모들의 대부분 오해를 만들어요. 인터넷을 막 찾아보거든. 인터넷 찾아봐서 우리 애가 자폐 스펙트럼 경증인가? 아스퍼거 증후군인가? 근데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려요. 아니야 라는 결론을.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 애는 자폐 성향은 없어요. 입이 근거로 얘기하는 게 눈 맞춤도 잘하고 표정도 풍부해요. 심지어 사람을 좋아도 하거든요. 감정 공감도 잘 돼요. 이러고 얘기해요. 이런 거 자폐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스퍼거 증후군 이거 없다 그러잖아요.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런 거 그대로 있는 경우들 많아요. 그대로 있는 자폐도 많고요. 그대로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도 많아요. 약간 부족하지만 마스킹 현상으로 이걸 커버해내고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 되게 많아요. 이것 가지고 자폐 성향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자, 이러면서 부분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예요. 애 눈 맞춤 잘해요. 표정도 있고 애가 사람도 좋아하는데요. 감정 표현도 잘 돼요. 단지 애가 몇 가지 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애가 눈치가 없는 애예요. 눈치가 없다 보니까 에? 사람들한테 조금 당혹스러운 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애가 순진해서 친구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 당하는데 이걸 갖다 애가 순진해서 친구들한테 나쁜 친구들한테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주변에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당했다라고도 이 표현을 해요. 응?
그게 이제 일시적이면 모르는데 매년 반복되고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애가 학습에서도 자꾸 진도가 안 나오거든요. 머리는 그것도 집중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하는데 이야기하다 딴 데를 자꾸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우리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잘 못하는 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눈치가 없다, 순진해서 그렇다, 집중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런 걸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서 애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게 보일 뿐이지 아스퍼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 자체가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마스킹을 쓰기가 더 힘든 거예요. 앞에 건 마스킹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 이 뒤에 건 마스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론은 우리 애는 그런데 왕따하고 은따고 가품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내용 들어보면 이래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는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 개념이 달라요. 놀러 오는 친구가 없고 놀러 갈 친구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 친구들 얘기하는 친구의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혼자서 놀아도 지겨워하지 않는 곳 놀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아이 취급받으면서 아이들이 같이 놀면 기피해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네?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아, 이게 부모님들이 앞에 이거 마스킹을 사용한 아이들의 행동 양식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자신의 아이가 진정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진을 피할 때 자가 진단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의사보다 정확한 것은 친구 평가다. 친구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친구 평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근거리 친구들의 평가를. 이게 왜 이런 결론으로 하는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검사 도구는 정확성이 없어요. 예?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일정한 수준의 정확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검사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아스퍼거 오진율이 되게 높아요. 저도 이제 그 몇 가지 도구를 했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경향은 있지만 아스퍼거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정확한 아스퍼거 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킹이나 훈련이 잘 된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검사 도구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가 직접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되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장시간 관찰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마스킹 쓸 수는 있거든. 근데 그 마스킹을 갖다 벗겨질 때까지 관찰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계속, 계속 봐야 돼. 그래야지 장시간 관찰해야지 이 진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말이에요. 한 가지 장소에서 마스킹을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마스킹을 더 잘해. 학교 가면 마스킹이 어려워져. 익숙한 공간에서 마스킹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관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명에서는 정확한 걸 못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세 명 이사가 공동 관찰에서 내려진 공동의 진단이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오진을 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명의 의사가 일주일 정도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관찰하고 면담하고 장소마다 관찰하고 면담하고 이걸 반복한 다음에 세 명이서 같이 했더니 똑같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야라고 세 명이 공동의 결론을 내린다. 이건 오진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세 명이 같이 했더니 얘 정상 범죄? 이것도 오진이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 못합니다. 예? 이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한 거지만 부모의 관찰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요. 예? 두 가지 이유인데요. 부모들하고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요. 예? 부모가 배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익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마스킹도 훨씬 더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 다음에 부모들은 속이면서도 잘 넘어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자신의 아이한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증이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병명이 붙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 그래서 공식적인 진단을 하기 전에는 부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부모의 관찰은 내가 보니까 얘가 아닌 것 같아. 앞에도 얘기했지만 표정도 있고 친구도 좋아해요. 막 근데 순진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스스로 자신의 아이들을 볼 때는 스스로의 판단을 갖다 어찌 보면 믿지 말고 보류를 해야 돼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잠깐 의사가 잠깐 본 다음에, 예? 잠깐 본 다음에. 저는 어떤 병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진단이 내려진 경우인데 아닌 경우는 본 적 없어요. 다 맞아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고 ADHD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진단 받았는데 내가 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인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려진 경우에 오진율은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면 자신의 아이가 의사가 볼 때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의심된다면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한테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면 아이하고 근거리에서 있던 친구들. 이 사회성 평가의 기준은 가족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또래 친구예요. 또래 친구. 또래 친구하고 균등한 관계 속에서 자기 연령에 맞는 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 평가하는 것.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 이게 사회성 평가의 가장 핵심 기준이에요. 가족들하고 아니면 어린 동생하고 오빠 형하고 이런 자기를 배려하는 사이하고의 관계가 좋은 거, 이건 사회성 평가에서 그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또래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 자, 또래하고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속이 마스킹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있으면서 말이에요.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거친 후 친구들의 평가가 누적되거든요. 네? 친구가 나하고 1대1 관계에서만 친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명이 어째 이상해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놀이할 때.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공동으로 왕따가 아니라 또 모여진 결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객관화 과정을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아이를 가까이 경험한 다양한 친구들의 평가를 종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의사 엄마 아빠가 이거 뭐 찝찝하다 믿고 싶지만 정말로 괜찮은지를 알고 싶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도움을 청하셔서 아이하고 가까이 근거리에서 생활하는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걔한테 너 친구한테 와갖고 얘가 좀 이상한 건 없었니?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평가가 아이의 사회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게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습니다. 자, 오늘 그 아스퍼거 증후군의 마스킹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가진단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누구 뭐냐? 의사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주관 섞인 욕망도 아니에요. 예? 뭐냐? 친구들의 평가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밝혀나가는 과정들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예, 오늘 아스퍼거 증후군의 마스킹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